자,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 자가 면역. 아, 여러분,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아, 소위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혈구에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백혈구를 여러분이 많이 들은 T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우리의 그 면역세포, 백혈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암세포들도 죽이고, 뭐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죽이고, 결핵균도 죽이고, 모든 요즘 조류 독감 이런 것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백혈구, 곧 면역 세포입니다. 근데 이 T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뇌세포 빼고, 뇌세포 말고 다른 모든 세포들 중에 가장 우리의 그 생각, 뜻, 마음에 또는 느낌에 예민한 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또는 면역학자들은 T세포를 일컬어 이 뇌세포 바깥에, 뇌 바깥에 있는 뇌의 쪼가리들이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거의 뇌세포처럼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뜻,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영적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영이 결정해 주는 것이다. 영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뇌파에 영향을 미쳐서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주 좀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요게 요 세포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세포벽. 그렇죠? 세포벽에 각종 뭐가 붙어 있어요? 안테나가 붙어 있습니다. 안테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맨 한가운데 있는 요게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속에 유전자들이 꽉 이렇게 있어요. 유전자. 그런데 이 안테나에 어떤 이런 물질들이 와서 이렇게 붙어요. 이 물질이 안 붙은 안테나는 켜지지 않고 어떻게 깜깜해요. 그런데 물질이 와서 붙으면 안테나가 탁 켜져요. 자, 우리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 모든 물질은 그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 화학 물질에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다 그 파동, 이 파동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다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포, 이게 이제 T세포라고 한다면 이 T세포의 표면에 장착되어 있는 이 안테나는 그 어떤 물질이 와서 붙을 때 그 물질의 파동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파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동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유전 안테나가 켜지는 거죠. 켜지면서 이 물질로부터 받은 파동을 세포핵 쪽으로, 예. 즉 세포핵 쪽으로란 말은 유전자를 향하여, 그렇죠? 유전자를 향하여 그 파동을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 파동이 점점 증폭이 돼요. 증폭이 점점 세져서 그 증폭된 이 파동이 이 파동은 결국 뭐가 보내는 에너지 메시지예요. 이 물질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엔돌핀이다.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어디서 생산돼서 나오고 있다? 자, 뇌. 예, 이게 뇌세포라 합시다. 그래서 뇌에서 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이런 파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T세포. 피 속으로 들어와서 이 T세포하고 만나서 엔돌핀이 이 T세포 안테나에 접촉을 딱 하면 이 기쁨의 파장이 이 안테나를 타고 들어가서 결국 점점 이 파장이 증폭이 되면서 결국 꺼져 있는 유전자에 이렇게 파동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activated란 말은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자 여러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는 방금 우리 상원이 엄마가 말씀드린 그 참 귀한 정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 죽어요. 예.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참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뭐 생명 그 생명으로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 순간에 이게 증폭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증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유전자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유전자, 이 꺼져 있다가 활성화된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켜졌을 때 결국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 T세포가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 남은자 씨도 이런 새로운 뭐예요? 와, 그렇구나. 새로운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나도 내 유전자도 다시 켜질 수 있고 왜? 생명이 들어오면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가 아무리 똑같은 강의라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영적 에너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확 다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만큼 T세포와 뇌는 사이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뇌 조각이라고 불리울 만큼 T세포는 이 뇌 상태의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T세포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자가면역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T세포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그 유전자들을 다 어떤 유전자들을 만들었어요? 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유전자들입니다. 이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이 돼요. 왜 변질이 돼요? 활성산소, 좋아요. 맞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강의 들어서 아는 거 그죠?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자, 활성산소에 의해서 유전자도 변화되지만 뜻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다 알잖아. 그건 왜 대답 못하죠? 그게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이 강의를. 정말 알아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야, 그래서 그 6,000번 들었다는 그 미친 여자는, 이게 전부 뭐예요?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에 배어 있는 그 놀라운 그 진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T세포가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냐? 자가면역성 질병에서는 나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램,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보호하는 프로그램,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세상에 정반대로 변질이 돼요. 나를 공격하는, 공격해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그런 T세포가 돼요. 그래서 T세포가 변질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을 T세포가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됐다. 그러니까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자가 면역이에요. T세포는 자가 면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T세포는 암세포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암세포란 게 결국 뭐예요? 내 세포 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내 유방세포, 간세포, 내 폐세포 이런 정상적인 세포가 변질될 수 있듯이 정상적인 T세포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해서 내 몸에 병을 생기게 하는 그런 현상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예. 자,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변할 때 뜻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램이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입력된 T세포가 나를 공격한다면, 공격하는 이상한 변질된 T세포로 변했다면,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 거죠. 그 프로그램이 변한 거죠. 그 유전자는 결국 뜻에 따라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 무슨 뜻을 가지면 그렇게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할까요?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의 병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모든 자가 면역성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자신의 T세포가 그 T세포 유전자가 뜻에 따라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가 면역성 질병이 있지만 그 모든 자가 면역성 질병의 병명이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명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나의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러면 내 변질된 T세포가 내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니까. 그런데 병의 그 원인은 똑같다고. 자,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이다. 또는 구강건조증이다. 아, 입이 자꾸 말라서 물을 자꾸 마셔야 되고, 이 눈이 말라서 자꾸 뻑뻑하고, 어떤 때는 아프고, 그래서 인공 눈물을 자꾸 짜내야 되고, 이런 것도 자가 면역성 질병.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걸리는 그런 질병을 쇼그렌스 질병이라고 그래요. 이건 왜 걸리냐 하면,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눈에서 눈물을 생산해서 눈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눈물샘을 자꾸 공격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원활하게 생산이 안 되니까 눈이 부드럽지 못하고 빡빡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염. 예. 막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될 수도 있고 기능 저하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는 루게릭병.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운동신경만 골라가지고 파괴, 공격을 해. 그러면 운동신경이 망가지면 마비가 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병이냐면은 운동신경은 가만 놔놓고 감각신경만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제 감각이 마비가 되는 병도 있고 그래서 운동신경이 망가지는 병을 루게릭병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이 탈모증이란 게 있어요. 탈모증. 소위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그래서 모자가 유행하는 유행하게 하는 탈모증, 원형 탈모증. 그건 뭐냐면 변질된 T 세포가 가서 이 모근 세포들만 공격해. 그러니까 모근 세포가 죽으니까 머리는 자연히 빠져 버리게 되죠. 그 원형 탈모증 혹은 전신 탈모증.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내 변질된 T세포가 폐를 공격해서 폐를 자꾸 파괴합니다. 또는 간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파괴를 하면 이 파괴된 부분에 자꾸 뭐가 생겨요? 흉터가 생깁니다. 그 흉터가 생기면서 그게 폐가 또는 간이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뭐 알코올성 간 경화증도 있지만 자가 면역성
간경화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경화증이라는, 폐경화증이라고 부르고 또는 폐섬유, 그러니까 경화가 되는 것은 흉터가 생겨서 그런데, 흉터가 생기는 것은 섬유질이 축적이 돼서 그래요. 섬유세포가 와서 그곳에 그 간세포나 폐세포들이 죽은 곳에 섬유질을 생산해내가지고 그 섬유질이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화가 돼서 굳어진다. 그래서 폐섬유화증 또는 폐경화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래서 온 몸에 자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그 친구도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피부에 왔어. 그래서 그 친구는 본래 흑인인데 피부가 어떻게 해요? 하예요. 네, 그게 이제 백납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흑인 피부하고 우리 동양인 피부하고 백인 피부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색깔 다른 거는 뭐만 다르냐 하면 우리 피부 세포들 중에 멜라닌 색소라는 것을 생산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이 흑인들은 너무 많아서 새까맣고 백인들은 뭐예요? 부족해서 하얗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이 최고죠. 우리는 적당해서 최고고.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 중에도 또 따라서는 어떤 사람 뭐예요? 백인만큼 하얀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세포가 몇 프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달라지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이 걸린 그 병은 그 변질된 T 세포가 어느 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냐 하면 그 멜라닌 색소 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이 하얗게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멜라닌 색소 세포를 자기 자신의 T 세포가 와서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멜라닌 색소가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마치 피부를 표백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표백했다는 소문도 났다고요. 그게 아닌데. 근데 아마 마이클 잭슨은 피부가 하얗게 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뜻이 T세포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 예, 그건 조금 너무 과장된 얘기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병이란 병은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가졌길래 T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 세포로 변할까? 어떤 뜻일까?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무서운 마음도 있고, 근데 그렇게 T세포가 나를 내 자신을 공격해서 나를 망가뜨려서 나를 죽이려고. 예를 들어서 상환이의 경우에는 상환이 자신의 T세포가
자기의 뭐예요? 콩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자가 면역 성질병에 걸리는 환자들의 근 한 70%가 여성들이에요. 근데 여성 그리고 또 남자들도 걸리지만 걸리는 남자들의 남자들도 좀 어떤 면에서 여성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남성들이요. 여성들 중에 걸리는 사람들의 물론 다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성들이 걸리냐면 주로 아주 아주 착하기로 소문난. 착하기로 소문났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안 싸워. 자꾸 어떻게 져줘. 그리고 잘 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다는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 네. 참지 못하고 막 같이 싸우면 착하다는 말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뭐예요? 참아야 돼. 네. 참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사회에서는 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성질병은 여러분 여자들 이렇게 보면 어떤 여자들은 분명히 부부 싸움 할 때 자기가 잘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막 우기는 여자들이죠. 그런 여자들은 자가 면역병에 절대 안 걸려요. 안 참아. 안 참아. 아, 참 저도 그런 여자들 몇 명 알고 있어요. 제 마누라가 몇 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절대 잘못한 거 없대.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잘못한 것이 드러났어, 이제.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거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게 된 것도 다 당신 때문에 그랬대. 미치는 거죠. 그런 남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남자들도 그런 성격의 유형이고 그래서 자가 면역 타입이나 암 타입이 다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관절염이 있었어요. 요즘 그게 뭐 지난 몇 년간은 전혀 안 나타나는데 다 나버린 것 같은데 다 나버려도 뭐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뭔가 이 여기 특히 엉덩이 관절 이 고관절 뻑적지근하고 걷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문제점은 현대 의학에서는 아직도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해주지를 뭐요 않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병은 나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원인인데.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병원에서 이 자가면역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놈의 T세포들, 이 못된 놈의 T세포들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합니다. 그런 치료를 면역 억제제 억제 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뭐 아스피린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면역력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염제, 뭐 항염제라고 다 염증을 억제한다. 그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다 면역 세포들인데,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은 결국 면역력을 억제한다는 것이고, 이제 근데 그 정도 뭐 소염제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런 아스피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좀 듣는데, 이제 나중에 하면 그게 안 듣죠. 안 들으면 이제 결국 어디로 가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T세포를 억제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스테로이드도 잘 안 들으면, 이제, 결국은 항암제로 갑니다. 왜? 이 T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그만큼 항암제는 이 T세포를 잘 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스테로이드하고 항암제하고 막 섞어서.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친다는 것이 오히려 이 암 발생률을 어떻게 현저하게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T 세포를 아무리 죽여봐야 죽이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왜? T 세포가 억제가 돼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낫는 기분이죠. 그러나 실제로 몸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현대의학적 치료가 다 이 원인을, 유전자가 변질된 그 원인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즉 영적 에너지 차원, 이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세 치료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환이 사진 보면 옛날에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얼굴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이는 거. 그게 다 뭐냐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입니다. 예. 이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시뻘개지고, 예. 예. 아주 부작용 고약해요. 자, 스테로이드도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면, 힘들면 그거를 항상 억제하고 또 내 쪽에서는 참아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 자, 특히 젊은 여성이 부잣집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집살이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예, 이 자가 면역 현상이에요. 근데 월가당 며느리는 자가 면역병에 안 걸려요. 어머니, 저거 막,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보면, 얌전 스타일이고 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암도 걸릴 수 있고 자가 면역병도 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병이 많이, 어떻게 보면 억울해.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멀쩡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 또 따로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막 화끈한 병에 걸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픽 쓰러진다든가, 그 깨보면 중풍, 갑자기, 하다 쓰러지고, 이게 성질에 따라서 병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타입이에요? 이렇게 화끈한 것보다는 이렇게 뭉근한 병에 걸리게. 그 암도 이게 알고 보면 뭉근한 병에. 하루 이틀 만에 막, 팍 쓰러뜨린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 역시 그런 걸 보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예, 참,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특히 여자들 간에, 여자들은 좀 힘들면, 막 생각을 아무렇게나 해요. 평소에는 안 할 말도 좀 힘들었다 하면 툭툭툭툭 튀어나오더라고. 아니야. 힘드시면 가서 쉬시는 게 좋겠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탁 죽고 싶어. 막 죽고 싶어. 뭐 이런 말 실제로는 별로 안 죽고 싶으면서도 그런 말 한마디가 이 남자들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 남자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죽고 싶어 죽고 싶어 하는 거는 막 이 죽고 싶으면 하루에 막 수십 번 하는 여자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막 이혼할 거야. 뭐 이거 그런 말 한마디씩 남자들 들으면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들은 죽고 싶단 말 안 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죽고 싶다 그러면 남자들은 속으로 심각해집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보따리 사서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그 남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막 생각도 없이 막 비수를 꽂아요. 막. 남편 가슴에 막 쫙. 그 우리는 막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 하잖아. 아,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이 이런 뭉근한 병에 걸려가지고 뉴 스타트를 해서 하늘나라 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 이 길이 그렇게 나쁜 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도 힘들지만, 또 뭐요? 그 시누이도 힘들고, 또 시동생도 힘들게 하고, 너무 외롭고, 이거 뭐, 정말 못 살겠다.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그럴 바에는 뭐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죽고 싶다. 또는 뭐요? 적어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고 싶다. 그래야 시어머니 목소리도 안 듣지. 아이고, 근데 또 병원에 또 위문 온다고 하면 어떡해. 피할 수가 뭐요? 없어. 피할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 그래서 이 죽는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T세포에게 저렇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 T세포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들이 아무래도 협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되게 돼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낫는다는 것은 분명히 나을 수 있죠. 있죠. 왜? 그걸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자가 면역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누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자꾸 누르는 그런 성질입니다. 근데 참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참 이 세상은 그것도 위험해. 그렇죠. 뭐 또 이상하게 뭐요. 말을 바꿔서 또 말을 퍼뜨리고 하니까 막 말해놓고는 괜히 했다 싶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내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왜곡하지 않고 남한테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그런 면에서 믿을 수 있다. 이런 사람, 또는 이런 친구, 또는 무슨 엄마, 뭐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면 훨씬 건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건강 상태가 나쁘겠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외로운 사람들은 왜 외로워요? 예. 네.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누가 제일 중요해? 나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중심적일 때는 결국 외로워집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친구도 주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이 돼야 돼? 상대방. 그래서 그게 상대방 중심적인 그런 관심과 그것이 그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더 무조건적으로 가고 있을 때 그 과정이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도달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야, 정말 이 사람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됐다. 이런 것이 보람이 있어요. 보람. 보람을 뭐라 그래? 그거를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 삶 속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이 그 정도로 믿을만 하다.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라도 어떻게 해? 그 사정을 다 해. 근데 목사님을 봐도 뭐 존경할 수가 없고, 뭐, 어떤 이쁜 젊은 집사한테 자꾸 꼬리를 쳐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참 이 우리 건강에 이 믿음이란 게 참 중요한데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참 건강에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인간이란 거는 100% 믿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은 결국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때까지 몰랐구나. 이래서 점점 더 알아질 때, 여러분의 그, 생체 전자파는 점점 더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이제 첫 걸음으로 추천하는 바는 이 자가 면역성으로, 성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노래는 감정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때는 자가 면역병이 심했습니다. 예, 이 무릎 관절도 아프고 발목 관절도 아프고 소위 그 오십견이란 게 와가지고 막 아파서 죽겠더라고요. 막 잠도 못 자겠고 이게 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거든요. 그 온몸에 막 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돈 버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다가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안 버니까 애 엄마가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맛이 갔어요. 아, 진짜 맛이 갔어요. 뭐 그렇게 좋아해? 저렇게 하와이에 살면 웃음이 잘 나오는 것 같아.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빠를 보니 뭐예요? 그 맛이 갔어요. 근데 저는 정신 차린 기분이야. 이제 내가 정신이 들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막 살았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나는 심각해졌는데. 식구들은 뭐예요? 우리 어머니도 아들 보니까 뭐예요? 맛이 갔어요. 돈 잘 벌던 병원을 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뉴스타트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미쳤죠. 그러니까 애 엄마가 떠나버렸어. 근데 애 셋은 제가 데리고 키우는데 애들 말도 안 들어. 아빠가 맛이 갔으니까. 여러분 그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애들이 마약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누라는 가버렸지. 애들은 마약에 빠졌지. 여러분.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 걸릴 수밖에 없어. 죽겠는 거야.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그냥. 탁 죽어버렸으면 뭐예요? 모든 것이 막 이 고통이 없어져. 그때 이제 제가 이걸 긍정적으로 돌리죠. 그래서 제가 찬송가 책을 펴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막 한 두 시간씩 막 계속 불러댔어. 근데 불러보니까요, 그게 참 좋더라고. 왜냐면 그 찬송가 가사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먼저 그것도 안 되면 성경책을 딱 들고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때 미국에서 그 뉴 스타트 할 때 그 산속에 섰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소나무 밑에 서가지고 그 시편이란 책이 있어요. 시편도 그 다윗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읽어대었어.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하나님 때문에 나 뭐 죽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자 시어머니도 퍼부을 수 없고 남편도 퍼부을 수 없고 누구 퍼부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 이런 거를 전부 하나님한테 퍼부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쓰레기통입니다. 아시겠죠?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쓰레기 가져올 때 하나님이 제일 기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막 있는 쓰레기, 없는 쓰레기 뭐예요? 다 그냥.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안 그랬으면 결국 술 먹게 될 거예요. 다시 술로 돌아가고. 그러면 건강 다 망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그래서, 먼저 산에 가서 야호부터 시작하세요. 그 이 내성적인 이런 온순한 사람들은 이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질 못해. 그래서 이제 야호 막 속이 후련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노래방 기계 사가지고 요즘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딩가딩가 하기도 하고, 토로또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웃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 하다 보면요 재밌어요. 하다 진짜 재밌어. 그러다 보면 안에서 T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아, 이 사람 살고 싶은 모양이다. 우리도 뭐요? 우리도 다시 협조하자. 그래서 뜻에 유전자가 반응해서 자가 면역 백도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